안녕하세요.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포스코 이마트 세 종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 체크 포인트인데요.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12월 자체 브랜드인 로이비텔을 추가했고 또 수입 브랜드 프랑스 엑스니힐로와 또 미국의 디에스앤더가 등 고가 향수 브랜드의 판권을 확보하면서 고가 브랜드에 대한 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4분기에는 생활용품 부분의 출점 확정과 오프라인 객수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효율화 및 온라인 강화를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좀 덜 전망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인데요.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및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열연 유통 가격이 톤당 $700 중반까지 상승한 그러한 부분이고요. 수요 강세 지속과 공급 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향후 수급이 좀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근 뭐 급등했던 철강 가격 역시 투기 수요 진정과 전기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고요. 최근에 또 포스코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. 이마트는 온라인 식품 시장은 지난해 이제 52%의 고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카테고리 확장 또 편의성 확대 등 전년 대비 대략 한 30% 정도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. 이마트는 온라인 식품 시장 내 1위 사업자이고 뭐 쿠팡의 상장 등으로 인한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. 게다가 뭐 요즘 스닷컴 쪽에서의 매출 증가하고 영업 손실을 감소하면은 수익성 개선이 이 온라인 장보기 시장 판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맞물려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인건비 효율화하고 온라인 적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됩니다. 이상 키워드림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.